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홍수로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다시 올 2022년에도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쯔강 일대의 수량을 조절하는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댐인 산샤댐의 수위도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결정할 10월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이제 겨우 4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중국 폭우로 인한 산샤댐 붕괴설과 또한 팬데믹 관련 중국 여러 도시들에 대한 이 도시 봉쇄 정책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서 더 이상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사출을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번 산샤댐 붕괴설에 대하여 중국 시진핑 체제의 향방이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3연임의 성패가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 봉쇄로 인하여 중국 전역이 시끄러운데 산샤댐 붕괴설까지 대두되었으니 시진핑 국가주석은 매우 당혹스러울 것임은 당연하며 작년 2021년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수 피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기에도 여론이 산샤댐 붕괴설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서 홍수 피해 현장으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참으로 어려운 시국의 중국 당국입니다. 중국의 최근 홍수 상황을 살펴보면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월 11일까지 중국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월 3일 단오절에는 중국 후난성 상담에서 악천후의 용주 경기 중에 벼락이 배를 강타하여 30대 남성이 물에 떨어지며 빠지며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 중국 복건성 복주시에서 열린 용주 경기에서도 36명이 탄 용주가 뒤집히며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6월 3일 단오절에 이 뱃놀이에 사용되는 배를 용주라고 하며 중국은 6월 3일 단오절에 뱃놀이를 합니다. 5월 말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또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올 2022년 여름에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다의 부피가 커지고 있으며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물이 팽창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수일째 집중 호우가 지속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동부 후난성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수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중국 기상당국은 최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4대 고성 중 하나인 봉황고성도 피해를 입으면서 수상가옥의 아랫부분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일부 저지대에선 이재민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피해 가옥은 1,195가구에 달하고 이재민은 179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 동부에서도 누적 강우량이 265mm에 달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우에 의한 이 홍수 피해에 대하여 중국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비구름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기록적인 폭우가 잦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3일 단오절을 이 전후로 하여 중국 서남부와 동남부 등 대륙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난, 후베이, 광동, 광시, 윈난, 꾸이저우, 저장, 장시, 쓰촨, 충칭 등이 강한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오절인 6월 3일에는 후난성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봉황고성 일대에 32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경작지와 주택 침수, 파손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6월 4일 오전에는 중국 꾸이저우 귀양 북역에서 광동성 광주 남역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꾸이저우 동남부 용강역에 접근하면서 산사태와 충돌하여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산사태와 직접 충돌한 기관차 운전석에 있던 기관사와 승무원이 숨지고 7명의 승객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제 6월 10일 오전 2시 28분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 북서쪽 285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후 추가적으로 규모 5.6, 4.9, 4.8, 4.5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우와 함께 중국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서의 연속 지진으로 인하여 양쯔강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